여기요? 오강이 오늘 무슨 촬영하는지 알아? 우주 촬영이요. 영이 우주 좋아해? 네, 완전 많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아름답잖아요, 딱 봤을 때. 최근에 누리호 발사한 거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있고 좋아합니다. 오늘 그 관련된 전문가분을 모실 거야. 얘기해 보는 시간 갖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매너맘. 이름이 뭐야? 박보경이요. 보경이? 네. 이름 이쁘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아? 아저씨는 한화 스페이스오브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야. 멋있어요. 신기한 직업이에요? 신기한 직업은 아니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야. 신기한 직업 맞네요. 아 그래? 근데 우주선 타본 적 있어요? 아니 아저씨는 아직 우주선 타본 적은 없어. 왜요? 우주 연구소에 있나요? 아저씨는 누리호 같은 발사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우주선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 헤메 쓰고 주원이를 실어가지고 우주로 이제 보내줄 수도 있겠지. 갑자기 왜 이 노래가 나오지? 그러게 아저씨도 깜짝 놀랐어. 지윤이는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가보고 싶은 곳? 우주 가면은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고 가서 그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진 찍는 거? 감성사진 딱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네. 아저씨가 그럼 좋아요 눌러줄게. 저는 우주에 놀러가서 외계인이랑 같이 깃발 꼽아보고 싶어요. 우주 어디? 달? 화성. 화성? 그러면은 아저씨는 달에다가 먼저 깃발을 좀 꽂을게. 달이 이제 땅값이 서울보단 싸대. 오, 나 그림을 그려왔어요. 여기요. 우와, 외계인이네? 외계인이... 네, 두 명이 있고. 이게 영원이야? 네, 저예요. 여기 스티브 호킹. 스티브 호킹. 토끼도 있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달의 우주요. 달? 네, 달 토끼랑 점프 대결해서 꼭 이기고 싶어요. 달에 토끼가 살 것 같아? 네. 아저씨 아는 연구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살긴 한데 토끼가. 근데 우리가 가면은 부끄러워서 숨는다 하더라고. 찾지는 못한 거예요? 이번에 8월 달에 우리가 달에 이제 탐사하는 탐사선을 달로 보낼 거야. 그걸 통해 가지고 달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를 가는 국가가 되는 거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이제 영원이가 그 달토끼를 꼭 찾아내길 바랄게. 네. 근데 우주선을 왜 만드는 거예요? 우주선은 나중에 우리가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물건을 보내거나 지구에 없는 그런 유용한 자원을 캐올 때 우주선이 필요하겠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부터 연구를 하는 거지.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그런 기술을 우리가 또 경험으로 통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에는 우주를 쏘는 게 아직은 힘들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작년에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쏨으로써 우리나라의 순수 독자학 기술로 그런 발사체 만드는 나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런 기술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왜 항상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고집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기술 항목 중에 하나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모든 우주 기술들은 그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독자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당연히 힘든 점도 많지. 우주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연구자분들이 엄청나게 자신을 희생해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매달려서 이걸 도전을 하는 거는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 영재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연구활동 하면서 열심히 계획한 대로 실험을 했는데 연구하면서 실패를 마주했을 때 저도 비슷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패가 또 자꾸 쌓이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거든.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길 바랄게. 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전기전자 부전공이거든요. 곧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학생으로 살아왔던 저한테 이제 사회인이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이에요. 선배님은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내가 내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를 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주 개발을 통해서 자원이 이제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 있어서 우주 산업이 어떤 기반을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응원해 주면은 머지않아 또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예은이는 꿈이 뭐야? 맨날 꿈이 한 번씩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는데 아이돌이 노래하는 거 보고 거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아이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배우자도 되고 싶고. 그렇구나. 아저씨도 예은이 나이 때는 꿈이 항상 바뀌긴 했었어. 아저씨 꿈은 뭐예요? 아저씨 꿈은 앞으로 예언이가 살아갈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예언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잘 하는 게 아저씨의 꿈이야. 진짜 멋지세요. 고마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화에서 되게 중시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항공 우주도 과연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발사체만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니라 발사체를 통해서 위성 서비스라든지 소행성 탐사, 달 탐사, 우주 연구에 대해서 쭉 개를 이어가고 있고 그게 우리가 우주로 뻗어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업들이 지구의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할 수도 있고 지구의 어떤 에너지원이 고갈됐을 때 우주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함으로써 지구에 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그걸 쭉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히 우주로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지구에서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는 데 있어서 그 궤가 이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오늘 아저씨랑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 어땠어? 이 우주에 관해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기회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뜻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미래의 제 모습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관심도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세대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나 말고도 더 아래 세대들한테는 큰 기반이 되겠다. 진짜로 우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진짜로 우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네, 아저씨도 이제 좀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우주에 대해서 아저씨가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우주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만나서 우리 또 많은 얘기를 나눠보자. 약속. 약속. 달에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1가구 2주택? 서울에 땅값이 비싸서? 죄송합니다.